이제 곧 카타르 월드컵입니다. 그래서 축구 관련으로 콘텐츠를 만들려고 하는데요. 인류 역사에서 축구 때문에 일어난 전쟁이 있습니다. 물론 축구가 이 전쟁의 주요 원인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축구 경기 때문에 기폭제 역할을 한 건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축구 전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전쟁이 나게 된 원인부터 알아봐야 할 것 같아요. 엘살바도르와 온두라스의 면적은 각각 21,041제곱킬로미터와 112,492제곱킬로미터였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엘살바도르의 인구가 370만 명이었고 온두라스는 260만 명이었어요. 그렇다보니 엘살바도르는 고질적으로 토지 부족 문제를 겪고 있었는데요. 땅에 비해서 사람이 너무 많다 보니까 농지가 적었습니다. 심지어 엘살바도르 내에서는 극소수 부유층의 농지를 장악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중소농들의 토지가 전무했죠. 그렇다보니 엘살바도르인들은 먹고 살려고 온두라스 이주하여 경작을 하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심지어 온두라스 전체 농지의 20%를 엘살바도르인들이 경작하고 있는 상황으로까지 발전하게 되죠. 그렇다보니 온두라스에서는 1962년에 토지개혁법을 발표하면서 엘살바도르 이주민들의 농지를 강제 환수하고 자국 빈민들에게 재분배합니다. 이러한 법 진행은 속전속결로 진행되었습니다. 온두라스 대지주와 대기업들의 주도로 토지개혁에 의해 수만 명의 엘살바도르 노동자들이 추방되었고 토지들이 환수되었죠. 이 상황에서 엘살바도르 농민이 온두라스에게 고문을 받았다는 소문이 엘살바도르 내에 퍼지다 보니 엘살바도르와 온두라스 간의 관계는 매우 안 좋게 바뀌어 국경선에서는 팽팽한 긴장상태가 조성되었는데요. 이러던 와중에 1970년 멕시코 월드컵 개최를 위하여 1969년에 예선전이 열리게 됩니다. 1969년 6월 6일 1차 예선전이 온두라스 수도 테구시갈파에서 열렸는데요. 양국의 국민들이 서로를 바라보는 시선이 너무 다르다 보니 이때 별별 일이 다 있었는데요. 온두라스 시민들이 엘살바도르 선수단 숙소 바로 옆에서 축제를 열어 잠을 못 자게 하기도 했고요. 2차전 때는 엘살바도르 국민들이 온두라스 선수단 숙소의 죽은 동물의 사체를 집어던지는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아무튼 1차전이 열리게 되었는데요. 이때 온두라스가 엘살바도르를 1-0으로 이겼습니다. 그런데 엘살바도르의 18세 여성이 TV를 보다가 자국에 패배하니까 충격을 받고 권총으로 자살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이 소식은 뉴스를 통해 엘살바도르 전역에 전달되었고 이 상황에서 엘살바도르 정치인들과 국가 원수 그리고 축구 국가대표팀이 장례식장에 참석하여 이 여성을 추모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이게 실시간으로 보도가 되니까 전 국민이 온두라스에 분노하게 된 거예요. 이 사건으로 국민적 열망이 강렬해진 가운데 대표 선수들은 2차전에서 기필코 승리해야 한다는 강한 의지를 불태웠죠. 6월 15일에 열린 2차전은 엘살바도르 산살바도르에서 열렸는데요. 이때는 엘살바도르가 3-0으로 이겼습니다. 근데 문제가 경기 종료 후에 양국 응원단이 장애에서 난투극을 벌인 거예요. 당연히 경기에 대한 불만으로 일어난 난투극이었죠. 이때 온두라스 선수단이 집단 린치를 당한 채 그대로 엘살바도르 국경 밖으로 추방되게 되었는데요. 이 난투극으로 인하여 두 명이 사망하는 불상사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보니 이 소식을 들은 온두라스 국민들은 엘살바도르 이주민들에 대한 폭력과 방화, 약탈 등 보복범죄를 자행하여 수십 명이 살해되는 폭동으로까지 발전하게 되죠. 정말 상황이 약하일로를 걷고 있었던 겁니다. 3차전은 6월 27일 멕시코시티에서 열렸는데요. 이때는 2-2로 비겼다가 연장전에서 엘살바도르가 한 골을 추가해 이겼습니다. 참고로 이때 유혈 사태를 우려하여 제3국인 멕시코에서 연 것이었고요. 유혈 사태를 막기 위해 경찰을 대거 투입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두 나라의 강정 대립이 극으로 치달으면서 엘살바도르가 외교 단절로 위협하는 상황이었죠. 어찌됐건 경기를 엘살바도르가 이기면서 북중미 대표로 월드컵 본선에 출전할 수 있었는데요. 이 상황에서 격분한 온두라스 시민들이 온두라스 내 엘살바도르인들을 상대로 대대적인 린치를 벌이게 됩니다. 2차전 때와 마찬가지로 엘살바도르인들에 대한 테러를 일으키죠. 엘살바도르는 이 사건을 구실로 7월 14일에 먼저 온두라스 수도 테구시갈파 공군기지에 대한 기습공격을 시작으로 전쟁을 일으키게 되는데요. 이때 국민 감정이 폭발한 상황이어서 군대뿐만 아니라 시민들이 자체적으로 민병대를 조직해 전쟁을 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7월 14일에 엘살바도르의 선공으로 전쟁이 시작되는데요. 엘살바도르는 1만 2천 명의 병력을 이끌고 신속히 진격하게 됩니다. 군사력은 온두라스가 우위였으나 온두라스 내의 방산비리와 기습공격으로 인하여 하루에만 8km 이상을 후퇴할 수밖에 없었죠. 이후 온두라스 공군이 제공권을 장악한 데 성공하면서 엘살바도르군의 고급료를 차단할 수 있었고 그 이후에는 서로 밀고 밀리는 전투가 이어졌습니다. 근데 이 전쟁은 5일밖에 가지 못했는데요. 미국이 여기에 개입하기 시작한 겁니다. 미국이 개입하면서 전쟁을 막아서자 7월 18일에 정전이 된 거예요. 고작 100시간 만에 전쟁이 끝나고 맙니다. 물론 소규모 충돌은 계속 이어지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엘살바도르군이 휴전협정을 체결했음에도 불구하고 점령지에서 계속 버텼거든요. 미국이 경제제재를 한 이후에 비로소 철수를 개시하였는데요. 이후 미국은 온두라스에 미주기군 정전감시단이라는 이름의 군부대를 파견하였고 평화협정은 10년이라는 세월이 더 흐르고서야 체결되고 맙니다. 이 전쟁은 사실상 양측이 피해만 본 전쟁이었습니다. 어느 한쪽도 이득을 얻지 못했어요. 엘살바도르는 미국의 경제제재를 받게 되었고 온두라스가 30만 명에 달하는 엘살바도르인들을 모조리 추방시키면서 대규모 난민을 받게 되어 빈민층이 급증되게 되었고요. 여기에 오일쇼크까지 터지면서 토지 부족이 더 심화되어 식량난이 가중되게 되었습니다. 이후에 불만이 쌓이면서 내전으로까지 이어지게 되었죠. 온두라스는 상당한 농지가 쇠밭이 되어 막대한 경제적 타격을 받았고요. 전쟁이 끝나고 대부분의 토지를 빈민이 아닌 지주와 대기업이 가져가면서 전국 혼란을 겪게 됩니다. 이런 와중에 1972년에 쿠데타가 발생하여 군사독재 정권이 시작되어 1981년까지 군사독재 정권이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이후 두 국가는 이 전쟁을 기점으로 급격히 몰락하기 시작하였는데요. 단적인 예로 오늘날 살인율이 엘살바도르가 10만 명당 108.64건으로 세계 1위를 차지하고 있고 온두라스가 10만 명당 63.75건으로 세계 2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피파에서는 이 사건 이후로 정치적으로 불안정한 관계의 나라 간의 경계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혹여 축구 전쟁과 마찬가지로 또 다른 전쟁이 일어날 수 있다는 우려였죠. 여러분들은 축구 전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빠이염!